바닥에 오신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기간 굉장히 중요한 기간들인데, 자 이제 10페이지 10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자 이제 10페이지가 아니고 6페이지죠. 너무 또 앞서 나갔네요. 마음 급해서. 자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중에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등기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대해서는 그 구성과 기록 공개 이 세 가지를 보는데, 먼저 등기부는 물적 편성을 유추하기 때문에 1부동산 1등기록 원칙,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만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등기기록은 표제부와 갑골구로 이루어졌는데,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라며 여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도 같이 한다는 걸 꼭 알아둬야 돼요.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는 거. 갑골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골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자 구분 건물은 등기부 만들 때 특징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기록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구체적으로 보면 1등기록은 1동 표제부에다가 각 전유분의 등기부인 표제부 갑골을 묶어서 1등기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등기 편성과 장부 공개 즉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할 때는 1등기 기록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고? 1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요 단어가 들어야 돼.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1등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부 공개 즉 발급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에 대해서는 자 등기부는 누구든지 공개 청구할 수 있어. 뭐 외국인은 안 된다든가 세금 안 내는 사람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모든 부분을 공개합니다. 이 모든 부분은 표제부 갑골을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 등기부 그 밑에 보면 도표 밑에 공동 담보 목록 신탁원부 도면 매매 목록 그래서 거기 공신도매 이렇게 네 가지 이것도 넓은 의미 등기부입니다. 이것도 등기부 일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공개를 하되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신청한 사람만 해준다는 것이고, 그 일반적으로는 표제부 갑골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종류가 발급과 열람인데, 발급은 자 인증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기상 증명서다 하는 인증문이 들어가는 걸 발급이라고 그래요. 직접 찾아가서 그다음에 기계 앞에 가서 인터넷으로 됩니다. 그러나 열람은 직접 찾아서 보거나 인터넷으로 열람이 되며 무인 발급기로 인한 열람이란 건 없어요. 그다음에 신청 정보나 부속 서류는 누구든지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 열람만 돼. 발급은 없어. 이거는 출석만 되고 인터넷으로 인한 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 총 다섯 가지가 있다. 즉 전부 증명서 두 가지 말소상 포함된 것이냐 현재 유효상만이냐 일부 증명서가 세 가지 해서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 현황 지분 취득 이력에 대한 일부 증명서 현실적으로는 일부 증명서 발급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전부 다 보다 전부 증명서 그중에서 현재 유효상을 많이 봅니다. 말소상은 권리 분석할 때 주로 봐요. 왜냐하면 어떤 권리가 발생했다 소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나 보지 그 지워진 것까지 다 살펴보려고 다 출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유효상을 많이 보는 편이다. 자 그러면 이런 등기부의 기본 구성 그 다음에 장부 공개 이게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분 건물 특징에서 각종 저기 특이한 등기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등기가 나오느냐 일반 토지 건물 등기면 나올 게 없어. 표제부가 골급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구분 건물 뭐라고? 자 1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1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만든다. 이게 이제 등기부 편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등기부를 만들 땐 이렇게 만든다. 구분 건물에 가니까 이게 일반 건물이나 뭐야? 구분 건물. 구분한 건물에 가면 좋다. 그래서 먼저 특징은 1동 전체의 표제부에다가 표제부 그다음에 여기 각각 구분 건물 있다고 쳐 보세요. 101호, 102호 이렇게 한 층에 10개씩 있어. 30층짜리 아파트야. 그럼 여기 총 몇 개? 총 300개가 들어가 있지. 그럼 여기에 이 안에 몇 개 넣는다고? 여기 101호, 표제부, 갑골구 이렇게 102호 표제부 갑골 다 집어넣어야지. 103호 표제부 갑골 다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거 총 몇 개 이거 전 300개 다 묶어서 1등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장부 공개할 때 등기상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이 전체를 발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할 때 공개라는 것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는 이때는 1등기 기록을 따로 규정해야 되겠다는 거야. 규칙에 가보니까 어떻게 규정한다. 1등기란 1동 전체의 표제부에다가
이일동전체 표점 이건 다 공통상이고 지금 문제가 되면 해당 요 말 들어간다 했지.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 이 전유 부분에 가면 전부 다 뭐가 있어? 표제부, 갑구, 을과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묶어서 1등기로 본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501호를 찾고 싶다. 그럼 1501호 찾아가면 이 안에 있겠지. 1501호. 자, 1501호 소유자 A인데 A가 자기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1동 전체 표제부 요거와 해당 요거 묶어서 1등기로 본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 말 이해해야 되고 또 이런 특징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자, 최초로 구분 건물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이 어떤 등기를 하라겠지? 구분 건물이 무슨 등기? 표시 등기. 요 표시 등기를 동시에 대위할 수 규정해 놨다. 왜 이런 규정을 뒀다?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쓰기 때문에 저런 규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구분 건물 대위 신청, 제3자의 신청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여러분 너무 크니까 생각이 안 나죠. 조그맣게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만약 빌라를 졌어요. 빌라. 자, ABC가 건물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신축은 무슨 등기한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돼. 그러면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분 건물 1동 전부에다 1등기로 쓰잖아요. 근데 만약 이거 혼자 101호 나 보존 등기 할래? 보존 등기하러 갔어. 그러면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101호 이게 등기부가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1동 전부에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얘가 구분 건물에 최초 보존 등기 하고 싶다면 얘는 그럼 자기 것만 만들 수 없어. 제일 먼저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1동 전체의 표제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01호 표제부 갖고 을구 자기 것 만들어놨어. 그럼 이렇게 만들어도 등기부 안 되지. 왜? 나머지는 또 어디로 갔냐 이거 등기부가 1동 전부에 대한 1등기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초로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나머지 구분 건물 소유자 이 사람들 대신해 가지고 표제부만 만들어 놔. 즉 201호의 표제부 여기 301호의 표제부 요거는 만들어야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최초 보존 등기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 무슨 등기 표시 등기 표제부를 동시에 해야 되고 대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해진 거예요. 보존 등기를 대위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보존 등기는 각 소유자가 하는 것이고 표시 등기 표제부만 이 특징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구분 건물 특징이 또 뭐라고 했어요? 건물과 밑에 토지 건물과 일체된 이 토지를 뭐라고 대지권이라고 했지. 이 대지권은 즉 토지를 일체로 취급한다 했지. 일체 하나로 취급한다. 일체란 건 뭐야? 분리처분할 수 없도록 일체로 취급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기하는데 대지권 등기는 토지 관련 등기를 어디다 등기부의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집어넣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또 구분 건물 나오겠지만 참고로 여러분 계속 중요하다고 암기하라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는 토지 관련 등기지만 당사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물권변 등이 안 생기기 때문에 어디다 한다? 건물 구분한 건물의 등기 기록의 등기를 어디다 해준다? 표제부에 해주는 거예요. 표제부. 표제부가 몇 개 있어? 1동 전체의 표제부가 각각 전 표제부가 있지. 그러면 1동 전체의 표제부는 뭘 쓰는 거야? 1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밑에 있는 땅 이걸 뭐라 하겠다?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표시. 그래서 여기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표시 이걸 해주고 전유분 표제부에 가면 즉 요 101호나 요 표제부 또 있어요. 각각 요 전유분에도 여기 가면 요 전유 부분이 요 대지권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즉 대지권 표시를 해주게 돼 있어요. 즉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얼마인지 써주는데 이걸 대지권 표시다. 대표 다 주등기를 해줘요. 이렇게 대지권 등기는 토지 관련 권리지만 건물 등기부 표제부해야 하다. 표제부 두 개 1동 전체 표제부는 대목토 전유 표제부는 대표 대지권 표시가 들어간다. 알았어요? 이때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토지 등기부는 공시 안 해. 이제 건물에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아파트 토지 등기부 뗄 수가 없어요. 직접 등기부 찾아가서 확인하지 않은 이상 인터넷 발급도 안 돼. 왜? 건물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등기를 하고 나면 이제 대지권이란 뜻은 취지 이 등기를 하는데 이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직권 어디다? 토지 등기부 해야죠.
토지 등기 기록의 어디다 해당구에. 해당구는 갚고 또는 을구를 말합니다. 표제부가 아니라 즉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갚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을구. 그래서 작년에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기 때문에 지역권은 대지권이 되는 권리가 아니야. 그리고 이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취지 등기는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에 해당구했다. 알았어요? 취지 뜻 직권 토지 어디 해당구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같이 자 그럼 여기까 연결 뒤에 또 한번 나오지만 같이 특징을 얘기한 거야. 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요 특징이 있다. 일체가 된다. 분리처분 금지된다. 분리처분 금지란 건 건물만 따로 이전하거나 건물만 따로 저당권 설정할 수 없고 대지권만 따로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6번 문제 보세요. 등기부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 발급할 때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표제부와 어떤 말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록 즉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굴구 기출문제 보면 이 표제를 빼고 전유 부분의 갑굴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굴구가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지문 보시면 신탁원부 공단목록 도면 매명록 이걸 공신도매라고 했지. 공신도매 이거 넓은 의미 등기부야. 그래서 그 상의 증명도 함께 신청한 표시가 있을 때만 발급해 준다. 즉 신청한 사람에게만 발급해 줘. 공개는 하되 누구한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신청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거는. 알았어요? 난 공동담보물 필요합니다. 체크해 주면 그 사람한테 발급이 돼. 난 체크 안 해서 그럼 발급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공개하되 누구에게나 무조건 공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선택 옵션이 있다는 거 신청하면 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지권에 따른 뜻의 등기는 대지권의 종류에 따라 토지 등기 기록의 갑구나 을구에 기록한다. 대지권의 뜻 취지 직권 토지 해당구인 갑굴구 담보가 등기는 저당권 등기와 마찬가지로 을구에 기록 을구 주등기로 기록한다. 담보가 등기는 저당권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을구로 갔지요. 그럼 담보가 등기는 뭘까요? 담보가 등기.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형식을 빌린 거야. 담보 목적으로 뭘 가등기 형식을 빌렸다. 이게 담보가 등기야. 그러면 가등기 효력 여기다 추가 저당권 같은 이걸 추가했다는 얘기예요. 즉 저당권 기능이 추가됐으니까 뭐야? 경매청권, 우선변제권, 매각되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별제권, 채무자 파산하면 바로 자기 채권 우선 만족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담보가 된 게 뭐냐? 담보 목적 가등기 해놨다는 거죠. 원래 담보 목적은 저당권 설정해야 되는데 변칙 담보 쓰는 거예요. 즉 저당권 설정하면 경매 신청하고 복잡하니까 일단 가등기 형식 빌렸다. 어떻게? 돈을 빌리고 만약 어떤 거예요? 대물 변제, 대물 반환. 변제에게 갚지 못하면 이 부동산 대신 갚겠다. 알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물 변제 예약인 거예요. 그럼 채권자가 네 말 어떻게 믿을래? 했더니 그럼 먼저 가등기 해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등기부 어디서 쓰는 거예요? 갑구에. 지금 돈을 못 갚은 이 부동산 뭘 준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갑구로 가는 거야. 담보 가등기는. 알았어요? 을구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A로부터 자 여기에 가등기를 해놨어. 그런데 원인이 등기 원인을 보면 이게 매매 예약이 아니라 대물변제 예약. 대물변제 예약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건 뭐야? 자 변제에게 변제하지 못하면 대신 물건을 갖겠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나중에 가등기에게 본등기하면 물건을 취득하는데 물론 가담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거치라는 거야. 폭리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담보가등기 어디에 들어간다고? 갚구라는 거야. 변제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대신 목적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로 가는 거야. 저기에 대물변제 예약이 들어갔지만 갚구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그다음 5번도 주의해야 됩니다. 피보전권리가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가 지상권 설정 설정에 동그라미 치세요. 지상권 설정 등기 청권인 가처분은 갑구에 기록한다. 이 말 이해를 잘해야 돼. 여러분들 이건 지금 복잡한 표현이지. 지상권은 그러니까 을구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설정에 동그라미 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피보전권리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뭐냐.
가압류는 돈 받을 게 있을 때는 조치며 처분 금지 가처분은 돈이 금전 채권이 아닐 때는 조치라고 했지. 그러면 예를 X 토지가 있어. 이게 A 소유 토지에 대해서 B에게 서로 합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 근데 지상권 설정하려면 어떻게 돼? 지상권자가 등걸자 지상권 설정자 의무자에서 공동 신청으로 지상권 등기를 신청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설정해 줄게 더니 협조를 하는 거야. 그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일방이 협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협조해 주겠다고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서류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이거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있어? 분쟁이 생긴 거니까 판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송을 판결 받아내야 돼. 이게 뭐야? 이행 판결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사람이 B가 요구하는 건 지상권 설정이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해야 돼. 네가 지상권 설정해 주겠다고 왜 안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요 사람은 등기하기 전에 자, 이 사람이 지상권 설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에 앞서 반드시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 보전 조치를 해야 돼. 왜 그러냐? 소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3개월 지났는데 얘가 팔아먹었어. 그럼 나중에 6개월 전에 이겼더니만 이미 얘게 아니네. 그럼 이겨봐야 아무 소송이 없네. 실익이 없잖아. 이겼는데 보니까 목적 소유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다시 산 사람 쫓아가 또 소송해야 돼. 그렇게 안 하려면 뭐 어떻게 하냐? 보전 처분으로 소송하기에 앞서서 이 목적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를 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B가 요구하는 돈 달라고 하고 있지 않지? 금전 채권일 땐 가압류 해놓는 거야. 금전 채권이 아니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자 약식으로만 간단히 이 원리만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A명이 토지야. 그리고 을구에 지금 지상권 등기 하려고 했더니 얘가 협조 안 해서 못하고 있는 입장이야 을구에. 그런데 요 B 입장에서는 먼저 지상권 등기 하려면 소송을 해서 이겨야 되니까 허기 앞서 여기에 처분 금지 가처분 가처분 채권자는 B. 여기서 피보전 권리. 이 피보전 권리가 뭐야? 보전 받고자 하는 피보전 권리가 뭔가 들어가야 돼. 어떤 권리를 청구하는 거예요? B는 지상권 설정 청구냐?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이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처분 금지 가처분 해놨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해놓고 소송을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중간에 얘가 팔아먹어도 괜찮아.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처분할 수 있어요. 절대 금지가 아니니까 얘가 이기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그럼 얘가 처분했다 그럼 어디로 가? 얘는 요 밑으로 취득하는 거야. 얘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있는 걸 알고 취득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처분 채권자 B가 소송에 이기면 얘한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소송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얘가 승소했어. 승소했으면 이 사람을 이제 가처분 채권자라고 하는데 가처분 채권자 이 가처분 채권자 소송 이겼어. 그럼 승소 판결문 들고 B는 이행 판결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까? 단독 이행 판결 받았으니까 단독으로 판결문 들고 혼자 어디가 등기소에 가서 뭐를 신청해? 지상권 설정해 주세요. 신청했지. 그러면 지상권 설정 신청할 때 여기에 이 등기를 지상권 설정이라고 해줄 때 지상권 설정 판결 받았죠. B 앞으로 할 때 올 때 요 C는 어떻게 되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2회 들어왔잖아.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보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했지? 각종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가처분 채권에 승소하면 요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는 다 효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전부 다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고 가처분 채권자 단독 신청으로 다 말소시켜 버려요. 그리고 요때 요 그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다 말소해 버린다. 그러면 요걸 하면서 요걸 말소 신청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거 말소해 버려 다. 4번. 자, 3번 소유권 말소. 원인은 승소했기 때문에 얘가 이거 말소해서 요거를 말소할 때 그 가처분 등기 등기가 직권 말소해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요 B는 자, 소송 목적 달성해서 나서 지상 설정했지? 처분해 봤자 결국 얘는 나중에 얘가 이기면 다 이렇게 말소된단 말이야. 이 얘기라는 거야. 그러면 지상권 설정을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 뭐냐? 소유자가 상대방이 목적 부동산을 소유권을 제3자에 넘기는 것에 대한 제한을 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갑구에 간다. 그래서 설정이라는 말 강조한 거예요. 지상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은 어떤 걸 처분을 제한하는가? 지상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 제한하겠다는 거야. 알았어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조금 이제 소송법적인 얘기에 들어가서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피보전, 보전 받고자 하는 권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라면 이것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갑구에 하게 돼 있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등기 절차에 개시해서 절차에 개시 항상 네 가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요 등기부 양식도 특히 구분 건물 중요한 겁니다.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해해 기억이 오래 가요. 단순히 막 기억하려면 금방 까먹어. 자, 등기소에서 등기가 이루어진 계획은 총 몇 가지가 있다 했죠? 네 가지. 등기관은 왜 등기를 합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허기 싫은데 와서 자꾸 해달라고 요구원에 신청을 하니까. 등기관은 자, 등기법의 기본 원리가 뭐냐? 신청주의입니다. 만약 직권주의를 적용한다면 부동산 나중에 개업하고 이럴 때 굉장히 편하죠. 관할 관내에 있는 등기관들은 아침에 출근을 헌일이 뭐야? 부동산에 다 전화해서 오늘 잔금 치는 거 있어? 물어봐요. 예, 저기 있습니다. 몇 시? 시간 다 해놓고 출장 갈게. 뭐 쫓아 서류 주워 갔다가 막 해주겠지.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고 꿈속에서도 안 나타나. 그래서 자, 사적자치 연장으로서 등기는 원하면 주들이가 신청을 해준다는 거, 신청 안 하면 안 해줘요. 그래서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이 신청할 때 기본 원칙이 뭐냐? 원칙이 공동신청. 권리변동에 대해서는 공동신청을 원칙. 공동이라는 것은 권리자 의무자가 함께. 그런데 예외 단독신청, 이건 단독신청 예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공동신청 예외, 이 단독신청을 몇 번 물어봤고, 자, 신청하는 게 아닌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관공서면 용어를 뭐라고 쓴다고 했어? 촉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공서 용어를 촉탁이라고 써. 우리도 등교는 똑같은 공공기관인데 왜 우리는 니들 아래 것들도 아닌데 신청이란 말 쓰겠냐? 우리는 안 쓴다 이런 얘기야. 용어를 뭐라고? 촉탁. 비슷한 부탁한다는 의미가 들어갔잖아. 우리 보고 일반 우리도 촉탁을 왔습니다. 어느 관공서에서 오셨나요? 그러겠지. 자기들끼리는 촉탁한다는 용어를 쓰겠다는 거야. 대등한 지위니까. 그러니까 촉탁할 때는 관공서니까 특징이 있겠지. 일반인과 어떤 특징? 믿을 수가 있어. 등기필 영업 필요 없음. 바쁘면 오지 마세요. 등기표는 보내주세요. 근데 일반은 우리는 내도 등기표는 보내줄게. 바빠서 안 되겠는데? 안 돼. 일반인들은. 알았어요? 이런 특징이 몇 가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갑자기 내가 직접 할게.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야. 왜?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등기관이 어떤 일로 직권을 하겠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절차가 있으니까.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등기관 결정 처분이 잘못됐으면 법원에 이의 신청합니다. 그럼 명령에 의한 등기. 이거는 오로지 이의 신청 과정에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신청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요 직권주의를 많이 물어봤고, 기존에는 직권 보존, 직권 변경, 직권 경정, 직권 특히 말소 등기가 많죠. 직권 말소 종류가 많아. 오늘 한 것 중에 아까 관할 위반 등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직권 말소. 그래서 절차에 계신 넷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은 요게 최근에 나왔단 말이야. 직권 단독 특이한 것들. 알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온 것 중에 촉탁으로 할 등기를 신청했다면 각하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했지?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 여기.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야? 촉탁 등기예요. 관공서 즉 법원 촉탁해야 되는 거야. 근데 채권자가 등기소에 가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에서 신청했어? 그럼 등기를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느냐? 요거 신청으로 해야 저기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건 네가 관공서에 물어봤잖아. 아닌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등기를 안 해줘. 이걸 뭐라고 한다? 각한다. 각할 때 이유를 대라 했지? 아까 29조 제외 또 이유. 29조 각하사유가 제2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등기 규칙에 가면 규칙 제52조에 10가지를 언급하고 있어. 또 이 10가지 중에 여덟 번째가 뭐예요? 바로 신청으로 해야 될 등기를 촉탁한 경우 결국 29조 이후로 각하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럼 만약 가압류를 신청했더니 등기관이 미친 듯이 해줬어. 효력 있느냐? 아무 효력 없습니다. 당연 무효, 직권말소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연결되는 거 이게 다 절차의 개시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신청할 때 부동산 표시 여기 신청 관련해서 여기 의무를 물어볼 때는 등기법상 의무 1개월 부동산의 특별조치법 60일 문제 이걸 정리해야 돼. 60일 특히 거기 보면 쌍무계약 매매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60일이냐? 잔금 지급일인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되며, 증여 같은 경우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 등기법상 의무는 1개월이에요. 표제부에 대해서 위반해도 과태료는 없다고 했어. 그런데 특별조치법 의무는 위반하면 다 과태료 따라 나오고 여기는 여전히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건
그다음 그 직권에 대한 등기 중에 직권 말소 문제가 많이 나온다 했죠. 관할 위반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환매권 행사했을 때 환매 특약 등기 직권 말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 직권 말소, 그다음에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일정한 등기 직권 말소, 그다음 뭐 유역지 지역권 등기나 다 직권한 등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7번 문제 보죠. 다음 중 등기 직권 등기 아니 요거 직권 요걸 뭐 직권 직권한 등기 아닌 걸 찾아봐라. 예외죠.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에 토지 등기 기록에 하는 대지권 뜻 아까 지웠나 이때 대지권 뜻의 등기는 직권으로 토지 해당권 취지 직권 토지 짓둘 알았죠? 가등기에서 본등기했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된 권리를 침해한 즉 중간처분 등기 말소는 직권 말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소유권 보존등기는 직권으로 합니다. 특별 규정에 의해서 환매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할 때 당연히 환매 특약 등기 말소 직권 말소합니다. 원 매각이란 말은 뭐예요? 경매. 매각이라는 용어 쓰면 이거 뭐라고? 경매. 용어가 매각 단어가 이 경매를 그냥 매각이라고 그래. 그러면 경매 따른 등기 다 뭐다? 경매 집행법원이 뭐야?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 촉탁 등기. 경매로 인한 이전이나 또 인수하지 않은 부담에 대한 말소이나 다 촉탁으로 하게 된다는 거야. 그다음 8번 문제 보세요. 부동산의 특별조치법 신청 의무 여기 신청 의무 요거 요걸 물어봐. 신청 의무. 신청 의무는 특히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등기법은 1개월이라 하겠지? 등기법은 표제부야. 부동산 등기법은 아까 처음에 이원적 공시방법 얘기해서 했지만 자 의무와 관련해서 등기법상 의무 1개월 어디서? 등기법 표제부. 왜 표제부에 있다? 이건 대장과 등기부 일치를 위해서 부동산 표시 등기부 간에 부동산 표시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1개월 의무. 위반해도 과태료는 다 없습니다. 위반해도 지금 현재 과태료는 다 없다. 토지검을 묻지 않고 일체 과태료 없어. 그런데 자 등기법 의무가 아니라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의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의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세금을 빼먹는 걸 막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때 쌍무계약 즉 매매 같은 경우, 지금 뭐라고? 반대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게 잔금 지급부터 60일 내. 특별조치법 의무 60일 있다. 60일. 자, 그다음에 편무계약 증여 같은 거. 이건 언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청. 위반하면 전부 다 과태료. 산출된 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가 있느냐? 즉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해. 소유권 이외권에 의무가 없어. 그 중에 제일 많은 이전,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보존. 보존이긴 의무 원칙은 없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의무는 없다. 원칙은 의무 신청. 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건물 신축했습니다. 보존 등기 해야 될까요? 그냥 죽을 때가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용승인 받고 살면 됩니다. 등기 안 하고. 필요하면 하겠지?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설정하자. 그럼 해야 되지. 난 대출 받을 이유 없다. 그럼 등기할 필요가 없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으면 60일에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건 언제냐? 이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미등기 전매를 막기 위해서 뭐부터 해라? 보존등기부터 해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때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냐? 미완성 상태에 따라 달라져. 완성된 건물을 매매계약 체결하려고 그래. 그러면 언제부터 뭐부터 해야 돼? 보존등기부터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미완성 상태의 건물을 매매 이전계약 체결해서 짓고 있는 건물을 그럼 언제부터?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즉 완성된 날이 나오겠죠.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자, 언젠가 완성된 날이 나올 겁니다. 요 날로부터 60일 내에 뭐 신청해라고? 보존등기 신청해. 위반하면 똑같이 산출된 세액의 5배의 과태료는 똑같아. 특별조치법상 의무는 과태료 부과는 다 똑같아요. 표제부 등기법만 과태료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이런 기본적인 네 가지 기준을 알고 있어야 문제 해결합니다.
다시 한번 소유권 이전 등기 무조건 의무. 자, 매매 같으면 잔금 지급일, 반대 부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증여 같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신청해야 된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가 없어. 다만 건물 신축했는데 이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해 버렸어. 그러면 보존 등기부터 먼저 해놔야 돼. 그때 이미 완성된 건물이라면 계약을 이전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되고, 미완성 상태다, 건물 짓고 있다, 그런데 이전 매매계약 체결했어, 그럼 언제부터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문을 토대로 해서 한번 봅니다. 8번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보존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갑은 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60일 내 보존등기 신청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면 완성되어 있어, 미완성이야? 완성되어 있지. 그럼 언제부터 따져야 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다음, 을의 토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갑은 병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 먼저 감명 이전 등기 신청.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왜 그러냐? 이건 어느 한 시점만 물어본 게 아니라 전매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언제부터 등기해야 되지? 반대급부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부터 60일 내 이전 등기 신청하면 되는데, 문제는 다시 또 C에게 전매하려고 한다. 이 얘기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면 일정한 기준일, 이걸 기준이라고 그래요. 기준일 네 가지. 이 기준일 이후냐 이전이냐 나눠서, 이 기준일 이후 이전 나눠서, 이후에 첫째 매매계약, 즉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 두 번째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한다. 지위전. 매수인 지위전 계약,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요 기준일 이전에 첫째 똑같이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두 번째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이전한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먼저 자, 매매라면 자 A가 B한테 매매 계약을 하고 C한테 또 매매하라. 근데 언제냐? 잔금 지급일 이후, 잔금을 주고 나서 또 팔라고 그래. 그러면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1번 계약, 2번 계약 있을 때 1번 계약을 먼저 신청해. 그래서 1번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등기부터 해야 돼. 그다음 이때도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도 먼저 신청한 계약에 따라 등기 신청하고 나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약만 체결하고 잔금 받기 전에 또 다 넘기려고 그래? 그러면 이때 매매계약 체결하면 먼저 체결된 1번 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이걸 해라는 얘기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계약 당사 지위전 계약, 즉 자 먼저 체결된 요 1번 매매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하기 이전에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등기할 의무가 없어. 요 등기 신청 의무가 없어. 알았어요? 이게 특별조치법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끝나, 1번 한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또 전매하려면 이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알았어요? 요 요게 1번에 대한 기준이 어디? 요 요게 대한 기준이 지금 여기서 얘기해. 요거예요. 요 네 가지. 요거. 자, 요걸 보면서 보세요. 을의 토지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자, 지금 요걸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을의 토지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이런 얘기야. 갑이 지금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 이 병에게, 요 병에게 이걸 매도한다. 잔금 지급 전이니까 잔금 지급 요 기준일 이전에, 계약금만 주고 나서 잔금 주기 전에 매매한다 그래서, 그럼 어디? 1번. 그럼 어떻게 된다? 먼저 체결된 기간에 따라 등기 신청할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 갑에게 의무 언제부터 해? 등기 신청 의무 때는 반대급 부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에. 그렇죠? 누구에게? 을이 갑에게 잔금 지급으로부터 60일에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2번 지문에 보면 매도하려면 갑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병과 계약, 요 예와 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갑은
을과의 관계에서 반대급부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해야 되죠. 무슨 얘기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질문 보세요. 을의 토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일 전에 병에게 매수인 자 똑같아요. 자 을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일 전에 이 전에 기준 이전에 매수인 지위 전 이게 뭐예요?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등기할 의무 자체가 없다. 의무 없어. 그래서 3번은 자 병에게 매수인이 지위를 이전한다는 것은 바로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 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갑은 먼저 감명이 등기 신청할 의무가 없음. 4번 부담 없는 증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증여. 증여는 뭐 여기 기본이 나와 있지 증여. 편무 계약. 증여 계약은 언제부터 따진다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래서 자 토지를 인도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등기 신청이 됩니다. 5번 을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후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려면 이거 어디? 잔금 지급한 다음 병에게 매도한다는 것은 잔금 지급 후 요거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등기 신청해야 돼. 그래서 병에게 매도하려면 먼저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라. 이게 다 미등기 전매를 막기 위한 금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어렵게 나왔던 질문도 같이 넣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요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 요게 몇 번 나왔고 한번 어렵게 나올 때 여기서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전매하는 문제 나왔는데 전매하는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좀 까다로워요 이게 특별주법상 의무.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다? 요거 기본상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매매라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내, 증여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의무가 없다. 그런데 이전 팔아먹으면 의무가 나온다. 60일 내 이때 언제 완성된 건물이라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긴 날이 아니고 체결한 날로부터. 미완성 건물이라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내 뭐부터 신청해라? 보존등기를 신청해라 하는 얘기. 위반하면 과태료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 특별조치법상 의무 위반은 무조건 위반하면 다 과태료입니다. 산출된 세액이 5배의 과태료예요. 부동산 등기법상 표제부의 의무는 위반해도 과태료가 없어요. 토지 건물 다 없어. 국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원래.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만 전자신청. 전자신청 뭐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자연인과 법인만 된다. 이 자연 속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대신 외국인은 국내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전자신청할 수 없는 자는 누구냐? 비법인사단재단 즉 종중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전자신청이 안 됩니다. 대리에 의해서 신청할 때 자격자 대리인이 즉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자격자 대리인은 타인을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자격자 대리인 아닌 사람은 일반인들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이 안 돼. 일반 방문 신청이 됩니다. 그러나 전자신청 자격이 없으면 못합니다. 사용자 등록은 최초 전자신청 전에 반드시 등기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은 따로 없다 했어요. 전자신청에 대해서 역시 취하와 각하와 관련해서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술을 이용해서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만 각하 결정은 서면신청했을 때 똑같아요. 이유를 적은 결정이죠. 29조에 몇 회에서 각하한다라는 결정을 내려야 돼. 각하결정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위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면 신청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각하해라. 자 그럼 9번 문제 보세요. 전자신청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하겠습니다. 주의할 게 전자 표준 양식은 방문 신청이라는 거예요. 앞에 전자란 말이 들어가서 여러분 착각 안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각 등기 양식이 있어. 이걸 출력하는 거예요. 서류로 거기다 써서 갖다 내는 걸 우리가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청서 폼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채우는 다음에 출력해서 그 종이 쪽지를 들고 등기소에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전자 표준 양식은 방문 신청이라는 걸 잠깐 안 됩니다.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즉 일반인들도 타인을 대리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것이고 전자 신청하고자 하는 자격자 대리인도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대리인 자신이 등기 직접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지 제출삼 본인이 직접 나가는 거예요. 이거 사용자 등록은 직원들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3번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3년 이하 있고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전자 신청에는 각하 결정이나 이런 고지 방법은 서면 신청 같은 방법으로 하며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사용자 등록을 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법인 사용자 종중 같은 경우는 전자 신청할 수가 없다 했죠.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자 대리인에게 전자 신청을 위임했으면 당사자는 본인도 사용자 등록을 해야 전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임받은 법무사만 변호사만 사용자 등록 돼 있으면 본인들 하는 거지 위임받은 사람이 이미 사용자 등록 했네 내가 위임을 하면 본인들도 따로 사용자 등록 해놔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뒷부분이 잘못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틀렸으니까 나머지 지문들도 중요하고 특히 1번 지문에 전자 표준 양식이란 전자란말이 들어갔다 해서 전자 신청과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작년 기출 지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당사 적격 문제는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자연인과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은 되지만 안 되는 게 뭐냐 뭐라고 했어요? 태아 정지 조건 설치한 태아 문제 민법상 조합 문제 갑급 학교 문제 그리고 공법인이 아닌 읍면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같은 공법인은 적격이 있지만 사후대책본부는 적격이 없다 있어 이런 내용들 주의하세요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격 문제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10번 등기신청 적격 중 옳은 걸 찾아야 돼요. 아파트 입주의 대표 이게 뭐다? 권리능력 사단 그 대표자 관리 등기 신청할 수가 있죠. 아파트 입주의 대표 명의로 직접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대학교는 학교명 등기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명을 신청할 수 있다? 둘 다 안 됩니다.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다 있지? 그래서 국립대학교는 배우의 국가앞으로 해야 됩니다. 공법인 국가부 사립대학교는 뭐로 해야 돼? 배우에는 재단법인 앞으로 해야 돼. 재단법인 무슨 무슨 학원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하나의 영조물, 시설물에 불과하다. 그다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동조합. 농협동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특수법인체입니다. 따라서 농협동조합을 직접 등기하는 거지 조합원 합유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 합유 등기하는 건 민법상 조합만 그래요. 민법상 조합은 대표정계보다 동업관계나 개조직 이런 게 민법상 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 위임받은 을이 피한정 후견이라도 등기신청 능력을 갖는다. 등기신청 능력은 자연인으로서 저 권리능력자 그리고 의사능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피한정 후견이라는 이런 제한능력자는 없는 게 아니라 제한능력자도 등기신청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특히 주의 병의 채무담보로 해서 갑과 을이 근장 설정계약을 체결했을 때 채무자 병은 근장권 설정 등기 신청에서 당사 적격이 있다 적격이 없다 당사 적격이면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이라 했잖아. 그러면 자 저당권 등기나 근장권 등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에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보세요 5번 지금 무슨 얘기냐 병의 채무를 담보로 한다는 건 병의 채무자라는 거야. 병이 누구로부터 지금 갑을 갑으로부터 이게 갑은행이라고 칩시다.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어. 근데 설정할 부동산이 없네. 근데 병의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내가 부동산에 아들 위해서 내가 보증 서줄게 보증 물상 이 물상 보증이라고 이걸 물상 보증이냐 물상 보증인. 그럼 물상 보증인이 있어서 여기다 근저당권 설정한다면 설정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의 당사자 즉 공동 신청할 때 권자입니다. 권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해당 권리권자 근저당권자 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야. 그러면 누구야? 여기서 채권자인 요 만약 갑이라면 얘가 근저당권자 의무자는 누구야? 근저당권 설정자 즉 채무자 이마박에다 쓰는 게 아니야. 어디다? 등기부에 누구? 보증인 등기부에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는 저당 근저당권 설정 누가 하는 거야? 갑과 을이 하는 거지 채무자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야.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다만 소비대차 계약할 때 돈 빌린 사람이 불과한 거지.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이 병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적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 11번 보세요. 법인한 사단, 대표적으로 종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한 사단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제공할 신청 정보, 제공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대표적으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다 제공해야 됩니다. 법인한 사단이 권리자일 때 사원총회 결의, 여기 주의할 게 비법인 사단이 의무자일 때 특히 필요한 게 사원총회 결의서. 이게 총유 부동산 처분을 하려면 사원총회 결의서가 있어야 된다 했지. 즉 종원총회 결의서가 있어야 돼. 사원총회 결의서. 즉 종중 부동산 팔아먹을 땐 필요하고 취득할 땐 필요 없다는 거야. 팔아먹을 팔 때. 의무자라는 건 팔 때. 권리자는 살 때. 살 땐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팔 때가 중요해. 종중 종원들 의사를 무시하고 팔아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원 중에 결의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무자일 때 또 뭐가 필요하다? 인감 증명 내야 돼. 인감. 인감 증명 누구 거 냅니까? 대표나 관리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법인한 사단이 권리자일 때 사원 중에 결의서가 있었음을 증명할 정보를 내는 게 아니라 의무자일 때 필요한 서류며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 신청할 때 대표자 증명 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공할 필요 없다는 것이고 대표자 주소 주민번호 증명 정보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왜? 비법인 종중 대표자를 등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정보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정관 기타 규약을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틀려. 기출지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 비법인 사단의 경우 정관이나 규약이 있으면 제공하고 없으면 안 된다. 그럼 틀려. 반드시 내야 됩니다. 자 이제 공동신청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의무자 문제 파악하는 걸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권리자 의무자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해당 등기 함으로써 권리 취득하나 이익을 볼 사람, 의무자는 권리 상실이나 손해 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등기할 때는 권자가 해당 권리 권자 권리자고 설정자 의무자다. 그러면 설정과 같이 보는 게 뭐라고 했어요? 같이 보는 게 변경 등기할 때 기간을 연장하거나 금액을 증액하거나 또는 단순 채무자를 바꾸거나 이러한 변경 등기 전부 다 뭐 설정 시와 당사자 같고 그다음에 설정했던 당사자의 지위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원인이 소멸하면 말소해야 돼. 그러면 말소 등기할 땐 설정시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즉 권리자 의무자 관계 상대적이다. 설정시 권자 권리였다면 말소 등기하려면 권자는 의무자 돼. 저당권 설정시 권자도 그냥 저당권자. 말소할 땐 저당권자 의무자. 누가 부담 안 하느냐? 저당권 설정자. 근데 말소하면 설정자 원래 되돌아가니까 권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와 같은 것은 금액을 감액 등기하거나 감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 기간을 단축시킨다든가 이런 변경 등기를 하면 이건 말소 시와 당사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 개념 특히 중요하고 특히 거기 의무자가 왜 중요하냐 의무자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신청이라는 것은 반드시 의무자를 절차에 관여시키라 원인 증명 정보를 내라 각종 계약서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계약서에 의무자가 거기다 확인하고 이름 써야 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의무자한테는 본 진위를 확인하여 등기필 정보를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인감 증명도 같이 내라는 거예요. 자 12번 보세요. 다음에 제시된 등기신청의 당사자와 연결을 옳지 못한 거 불법 경료된 A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할 때 A는 의무자이냐 자 여기 주의할 게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했다? 공동신청. 공동이 여러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공동이 아니라 단독신청이라면 이것은 누가 없다는 겁니까? 의무자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이 다 단독신청 그 말소 등기도 단독신청입니다. 오른쪽 23조 여러분 9페이지 보면은 거기 단독신청에서 잠깐 보세요. 법 23조 보세요. 단독신청 특례에 규정한 것 중에 기억을 봅니다. 뭐라고 나왔지?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거기서 보존 등기 누가 단독 신청했다?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누가 단독 신청했다? 등기 명의인이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 단독. 여기서 뭐라고? 여기서 단독. 절차기 넷 중에 어디? 신청지 어디? 단독. 알았어요? 네.
이걸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절차 계시 문제에서 포인트가 어디냐를 알아야 지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므로 뭐가 없다고? 의무자가 없어요. 착각 안 된다는 겁니다. A에서 B로 경유 등기가 C에 이전될 때 B는 의무자. 이건 뭐냐면 항상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상대적이다. A에서 B로 이전할 때 B는 권리자, A는 의무자였어. 근데 B가 다시 C한테 넘겨. 그러면 새로 C는 권리자, B는 다시 의무자. 그럼 얘기는 뭐냐? B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권리자요, 처분할 때는 의무자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는 권리자 의무자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고 내가 취득할 때는 소유자 되니까 권리자, 팔아먹을 때는 의무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 등기 시 저당권자는, 여기 말소할 때는 아까 뭐라고 했어? 말소할 때는 권자가 의무자지 설정자 권자가 되고, 반대 설정자 반대로 가는 겁니다. A에서 B로 경유 등기 말소등기 시 당연히 말소등기니까 B가 의무자. 전세금 증액한 전세권 변경 증액, 증액은 뭐 같다고? 설정 시와 같아. 그러니까 누구? 전세권 설정자 의무자, 설정자 의무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 또 합시다.